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아메리카 뉴스입니다. 한반도 문제를 연구하는 한미 싱크탱크가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남북 연락 재개로 남북미 관계가 새로운 전환점을 맞을 수 있다는 데 의견이 모아졌지만 북한의 경제 상황이 어려운 만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LA 다운타운에서 열린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세미나 현장을 이우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북한의 경제 상황이 좋지 않다 때문에 북한이 한미양국과 대화를 재개할 시점이 됐다는 것이 남북 간 통신선이 복원된 배경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작년 한 해 동안의 국민 생산 규모가 17년 전인 2003년의 수준으로 후퇴를. 북한이 먼저 대화의 손길을 내밀었고 한국과 미국이 이를 수용해줘야 하는 상황. 북한 내부에서 최악의 경제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 만큼 앞으로 대화의 방향이 중요할 것이라는 지적입니다. 통남 통미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 미국이 조금 더 진전된 입장을 보여주면 하노이 직전의 단계에서 다시 대화를 재개하고 싶다는. 하지만 미국은 북한의 이런 태도에 다소 회의적인 입장입니다. 트럼프 행정부 때 이루어지던 남북미 간 대화가 하나의 해프닝으로 마무리된 만큼 북한의 완벽한 비핵화를 전제로 조금 더 강경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I think we need to be clear to North Korea, and this includes on the part of President Moon, that it is fundamentally unacceptable to all the outside world that North Korea will possess these weapons in perpetuity. Full stop. 북한이 핵포기를 전제로 대화에 참여하지 않는다면 앞으로도 큰 성과는 기대하기 어렵다는 뜻으로 분석됩니다. 한국의 입장이 중요하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북한이 강대강 원칙에서 물러나 한 발짝 양보했다면 한국이 중재자 역할을 수행해야 중국에 대한 북한의 의존도가 낮아질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LA 총영사관의 주제로 오늘 LA 다운타운에서 진행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세미나에는 북한 관련 전문 패널들이 참석해 남북미 관계 개선을 위한 다양한 논의를 진행했습니다. 각 전문가들의 입장은 달랐지만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에 대한 관심은 동일했습니다. 이것을 계기로 해서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은 남북 관계, 북미 관계가 상당히 잘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북한의 대화 노력과 의지, 그리고 적극적인 관계 개선이 필요한 상황을 남북미 간 대화로 풀어나가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한반도 비핵화 프로세스에 대한 가능성이 검토됐습니다. 남북 연락망 재개를 희망적인 메시지로 보는 한편 대북 제재 강화로 북한의 경제가 후퇴하고 있는 만큼 남북미 관계는 얼마든지 더 악화될 수 있다는 부정적인 전망도 나왔습니다. 국제사회의 관심과 평화적 노력이 절실한 시점이라는 분석입니다. KBS 뉴스 이우수입니다.